사실은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오프라인 음반 매장에서 근무한 게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나요? 네. 일반 마케팅이 뭐가 다르냐, 뭐 프로덕트가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이 딱 그냥 들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혹시 또 조언 주실 만한 거 있으시다면 어떤 거 있으실까요? 저는 딱 이 질문을 딱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차이가 없다.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 바이럴 마케팅 이런 거였거든요. 바이럴 SNS 같은 게 없었을 때였고 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일반 마케팅과 콘텐츠 마케팅의 차이는 콘텐츠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이퀄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ATL과 BTL 차이에서 비율로 따지면 1대 9? 그 이상이죠, 사실은. 온라인이 네. 뭐 다니까요. 절대적으로, 예. 그러면 지금 일반 마케팅에서 흐름상 콘텐츠 마케팅으로 넘어왔다라고 오히려 인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일반 마케팅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했던 것들, 뭐 영화면을 하기 전에 뭐 시사회를 하고 일반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콘텐츠 마케팅은 뭐 예를 들면 역량 같은 거를 어떤 역사에 대한 강의를 갑자기 그런 걸 콘텐츠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프로덕트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케팅 방법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아, 그래서 되게 광범위해요, 사실은. 네. 사실은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오프라인 음반 매장에서 근무한 게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나요? 네네네. 근데 제가 컬럼에 잠깐 썼던 말씀이기는 한데 네. 그게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저 같으면 그렇게 이용할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보통 이제 거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네. 오프라인에서 좀 눈으로 흐름이나 이걸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연령대가 들어와서 그분들이 앨범을 어떻게 고르다가 어떤 섹션에서 찾아간다. 그러니까 보통 온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흐름이나 퍼널을 체크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일부러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고 네. 그걸 직접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이 제가 갖고 있는 경력이다라고 본인이 포지셔닝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스토리도 조금 붙이고 그런 의미 부여를 해서 네. 도움이 됐다라고 말하면 다 도움된다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번째 질문인데요. 콘텐츠 마케팅 업무 위에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인사이트 같은 거 어떻게 얻으세요? 뭐 책만 읽으십니까? 아니면... 사실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게 마케팅 관련된 책은 안 봐요. 저는 요즘에는 물론 SNS를 중심으로 보죠.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만약에 패션이다 그 패션에 관련돼 있는 뭐 미국에 대한 기업, 대기업도 있지만 스타트업도 있고 뭐 포털을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 회사의 SNS 오피셜을 다 봐요. 한 섹션씩 계속 보는 경우들이 있고 네. 팁을 좀 드리면 내가 뭔가 공부할 만한 SNS 계정을 한두 개씩 갖고 가시면 좋아요. 네. 이게 뭐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어떤 데든 간에 네. 다 이게 이런 마케팅 쪽은 다 인사이트가 오거든요. 네. 다 자기가 이제 팔로우나 이걸 해놓고 지금 현재의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시면 네. 도움이 당연히 될 것 같고요. 구분을 딱 브랜드로 한정되면 안 되고 맛집에 대한 맛집 작은 어떤 카페든 작은 뭔가 하더라도 네. 거기서 나오는 그 워딩 하나 거기서 나오는 이미지를 쓰는 방법들 간판의 모습 네. 이런 거에서 사실 배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뭔가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을 지정해 놓으시면 좋다라는 말로 들으니까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요즘 트렌디한 음악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자라를 가요. 아, 자라 매장 가면 말씀이에요. 뭔가 나오는데 검색이 나오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한 6개월, 7개월 있으면 K-POP의 곡을 팔아요. 그런 게 제가 발견하니까 야 이게 뭔가 트렌드의 원천이 자라나 아디다스 같은 데도 자기네들이 음악 퍼블리싱해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